자, 그 다음에 56번 보면 공유, 그지? 무슨요? 공유, 그지? 여러분, 55번 취득시, 56번 공유, 이런 거 꼭 시험 문제 출제하죠, 그지? 예. 자, 그래서, 그 1번은 옳지 않은 거 찾는데, 1번. 1번에는 핵심 단어가 지분, 처분 금지 특약. 여러분, 그죠? 예를 들면, 그 친구 3명이서 같이 사면서, 뭐,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고, 지분은 원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지분 다른 사람이 이전하지 말자 하는 약정은 누구들끼리 했으면, 그렇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그걸, 그런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에도 그 처분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단지 자기들끼리 뭐만 되노? 배신자.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럼 요거는, 요 지분 처분 금지 특약도 등기할 수 없다. 등기법이 나온다. 그 다음에 그 3분의 1 지분 가진 자가 주어권 꼭 그 부동산 면적 3분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에 대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 전부를 배타적으로 쓰든 지금 가벌병인데 그지? 3분의 1 가지고 있다고. 그럼 갑이 전부를 배타적으로 쓰면 당연히 무슨 탈? 침탈. 그럼 을과 병은 돌려달라 얼마만큼? 전부. 그지? 무슨 부? 전부. 근데 요 3분의 1 자기에 해당하는 부분만 배타적으로 써도 침탈이다. 어쨌든 배타적으로 쓰려면 다른 공자가 뭐 하거나 빨리 동의하거나 그 다시 뭐 하거나 동의하거나 안간 뭐 가반수라야. 근데 뭐 전부를 배타적으로 쓰든 과반수도 아니고 동의 없이 전부를 배타적으로 쓰든 안감 자기 지분만큼을 배타적으로 쓰든 무슨 탈이다? 침탈. 이런 경우는 을과 병은 돌려달라는 무슨 부? 전부. 그 무조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갑을병인데 그럼 제3자가 침탈했을 때는 갑은 갑을병은 보존행위로서 돌려달라는 무슨 부? 전부인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이거 갑은 이렇게 보존행위로서 돌려달라 할 때는 누구 지분을 가지고 자기 지분을 가지고 전부 돌려달라 이래야지 갑이 누구의 지분을 가지고 을의 지분을 가지고 전부 돌려달라 하면 타인의 권리 행사. 그래서 공유자 1인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주장 이렇게 한다 이게 금방 뭐래도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주장하면 그는 뭐 타인의 권리 행사지 보존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거 조심한다 그지? 그래서 2번은 주어 가진 자는 그 면적 3분의 1 하는 부분이든 전부든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2번 그 다음에 3분의 2 가진 자는 관리에 관해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과반수니까, 그지? 그럼 또 관리 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써도 위법, 적법? 적법. 사용 못하는 소수 지분권자는 무슨 이득 반환? 부당이득. 무슨 만큼? 지분만큼. 이렇게 한다, 그지? 그 다음에 침탈한 경우 꼼꼼 제3자가 침탈한 경우 1인은 단독으로 타인에 대하여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네, 돌려달라는 무조건 무슨 부? 전부. 그냥 공유물 분할은 전원이 참여해야 되고 이 일부를 제외한 행하신 공유물 분할은 유효 무효 무효 하는 거 그런 거. 자, 그럼 57번 갑니다. A 소유의 X 토지와 지상 건물의 Y 중권고 고까지. 그럼 무슨 말이고 동일하다는 거지 중. 근데 Y 건물에 관해서만 경매가 이루어져 B 소유가 되고 B는 이 건물을 누구에게 자, Y 건물에 의해서 경매가 B 소유가 되고, 이거 무슨 말이고, 빨리? 법정지상권. 빨리 그게 읽으면서, 아, 이게 무슨 지상권이구나. 법정지상권이구나. 딱 돼야지. 그냥 생각 없이 쭉 읽었다. 시험 떨어진다. 와, 이미 한 5분 정도 먹어버리거든, 이거. 여러분. 그럼 다시, 어디 끊노? 중 끊어야지. 중 끊으면서 뭐 동일하잖아요. A 거잖아요. X든 Y든 누구 겁니까? A 거지. 근데 Y의 경매가 이루어져 B 소유가 되었고까지 딱 끊고
그럼 B는 딱 만약에 하면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그치?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로 잊었는 길을 격려하였다. 제목 붙여라. 이거 뭐고?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준 걸 가지고 해야지. 지상권, 법정 지상권자가 무슨 건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을 때. 여러분, 법정 지상권 설명하면서 저 법정 지상권 중요 유형 뭐 8개 뭐 이렇게 했잖아요. 천일생이가. 그거 설명하면서, 그 다음 또 두 번째, 무슨 지상권자가, 법정 지상권자가 무슨 건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을 때, 효력 5개 하면서 설명했잖아요. 그거라고 나오거든. 그래서 막 시험 치고 나면은 모든 선생님이 자기가 해준 데서 100% 나왔다. 맞다. 맞지. 근데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선생님도 설명한 데서 다 나오는 거지. 걔 막 해갖고 뭐 쪽집게선이 개뿔이다. 나온다. 이 파트에서 공유에서도 나오고 취득시에서도 나오고. 법적 용어는 지금 57번은 무슨 지상권자가 빨리 비소유가 되었고 비소유가 뭐 무슨 건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누구에게 시에게 소유권 이전했다 이걸 처분했다 이렇게 한다. 이게 지상권에서 아무런 등기가 없다 옳은 거. 그럼 자 지금 토지 소유자는 누굽니까? A지. A는 누구에게 지금 건물은 누가 소유하고 있노? C. 법정 지상권자는 누구? B. 법정 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뭐 B. 건물 소유자는 누구? C. 그 다음 또 A는 누가? C에게 지상권 등기 없이 이전받은 이 약점을 잡아가지고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법정 지상권이 승립하면 누가 건물 소유자가 되든지 C는 무조건 지료를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그렇게 딱 알고 이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옳은 것 찾는데 B는 지상권자인데 맞죠? C에게 건물만을 매도해서 의사표시를 해석해 가더라도 C는 B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C는 A, B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 단어 찾아라. 순차적으로. 그렇지. 순차가 핵심이다. 누구 B를 대위하여 누구에게? A에게. 누가 앞으로? B 하고 나서 B에서 다시 누구? C. 그게 요 순차적으로 요게 핵심이다. 여기 국어. 그래서 2번 정답 3번. 여러분 지상권자는 법정 지상권자는 여전히 누구? B. C는 건물 무슨자 소유자. 그래서 지상권자와 건물 소유자는 다를 수 있다. 그 다음 C는 A에게 설정 등기 있다. OX, X.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이게 구도가 안 되면 지금 C는 B를 뭐하여 대위하여 A에게잖아요. 청구할 수 있잖아 C는. 그냥 C가 A에게 하면 이게 B를 대위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대위하여 이런 말 없으면 직접 넣어주면 바로 이게 틀린 줄 아는데 그게 직접이 없으니까 대위하였는데 맞는데 이게 이게 지금 직접이야 대위 이 지혜는 지금 할 수 있는데 하고 혼자 그거를 2분씩 3분씩 막 고민하고 있거든. 안다고 출제자가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슨 접이다? 그렇지. 직접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럼 C는 A에게 자신 명의로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줄 것을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지금 자신은 다른 말로 뭐 직접 자신 명의로 그지? 그러면 확실하게 틀렸는데 그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직접이다. 근데 만약에 C는 A에게 B를 뭐하여 대위하여 그지? B에게 하고 나서 자신 C 명의로 이러면 이제 맞는데 어쨌든 4번은 직접 자신 명의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C는 법정 지상권자이므로 OX, X, 법정 지상권은 누구? B. 지상물 소유자는 누구? C. 그럼 지금 여기는 또 안 돼 있지만 누구? A는 C에게 다시 뭐? A는 C에게 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58번 갑니다. 지역권.
그러니까 이게 지역권 한 개, 전세권 한 개, 유치권 한 개 이렇게 나온다고. 딱 시험장에 가도 이 무슨 형이라야 되노? A형. 그럼 A형인데 B형 받으면 조금 불리하다. 왜? 순서가 약간 살짝 바꿔놓거든. 무슨 형이 훨씬 더 편하다? A형. 그럼 자, 지역권 갑니다. 공유인 경우 취득은 몇인? 1인. 핵심 단어는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자도 뭐한다? 취득.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지만 몇 번 등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 그럼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주어는 뭐가 핵심 주어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없다. 그럼 저번 주에 했죠? 거꾸로 무슨 지는? 요역지는 지역권과 분리하면 뭐? 오. 하면 지역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그치? 그거 꼭 한다. 주어 무슨 지는? 지역권은 요역적 분리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3번 지역권자에게 방해 제거와 방해 방 인정되지만 반환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요역지가 수인인 경우 끊고 1인이 소멸시효의 중단. 자, 소멸시효의 중단 하면 소멸완성 전원. 소멸완성은 뭐? 전원. 소멸완성은 뭐? 전원. 중단은 몇인? 1인. 중단은 다른 공자의 효력이 있다. 그 다음 취득시효의 중단입니다. 무슨 시효의 중단? 취득시효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맞죠? 취득 완성은 몇인? 1인. 중단은 뭐? 전원.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맞죠? 예. 58번 딱 요게 딱 중개사 스타일이다. 지문 요렇게. 보통 여러분 한 지문에 보통 몇 줄이냐면 두 줄, 보통 두 줄. 근데 네 개는 두 줄, 한 개는 몇 줄? 세 줄. 요렇게. 조금 길게 넣으면은 세 줄이 몇 개? 두 개. 두 줄이 몇 개? 세 개. 요렇게 나온다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자, 갑니다. 59번 전세권. 이게 한 줄 이렇게 잘 없다. 거의 대부분 몇 줄? 기본이 몇 줄이다? 두 줄. 전세권은 저당권은 목적이 될 수 있다. 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 10년. 전세권은 상린관계 규정 그대로 적용된다. 타인의 건물에만 OX, X, 어디에도 된다. 토지. 이렇게 안 논다. 서비스 이런 거지. 전세권에는 무슨 변제 있다? 우선 변제. 그지? 그 다음 60번 유치권. 잘못된 거 1번 O 핵심 단어 전부 변제. 이건 뭐라노? 불가분성. 얼마 못 받아도 1원 못 받아도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 이걸 담보 물건의 무슨 성? 불가분성. 얼마 못 받아도 1원 못 받아도. 자, 그럼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 것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조건 관리주의 의무 넣으면 선량 관리자로의 주의 의무. 여러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딱 세 개. 소유자, 상속인. 다시 뭐? 소유자, 상속인. 그 다음 뭐? 슈퍼 아줌마. 무상임치에서 수취인. 되겠습니까? 그 외에 뭐 또 많은데 우리 시험하고 관계된 것 밖에 없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무슨 주의 의무? 성관 주의 의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빨리. 소유자, 상속인, 그 다음, 슈퍼 아줌마. 슈퍼 아줌마를 뭐라노? 무상 임치에서 수취인. 아줌마 내 물건 좀 맡아주세요. 그냥, 무상으로. 그럴 때는 아줌마가 정신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 이야기 했잖아, 저번에. 그지? 다 했다, 뒤지 마라. 예? 그걸 무상 임치에서 수취인 업무. 그럼 만약에 철수 엄마가 막 이렇게 생활비 아끼기 위해서 메가마트 가서 그지 해가 딱 해갖고 큰 거 사갖고 왔다고. 그것도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차를 몰지 않고 버스를 타고 내렸대. 오늘따라 갑자기 똥이 마려 온 거야. 막 관략근에 힘을 주고 똥을 나오는 압력과 관련. 근데 그게 뭐 흐르는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게 잘못하면은 막 이게 바지에 쌀 것 같다 이게.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늘 잘 가던 뭐가 보인다?
슈퍼가 보인다. 아줌마 내가 뒤가 급해서 그러는데 내 물건 좀 맡아주세요 하니까 아줌마가 딱 보니까 자기 집에 다 파는 걸 어디 사가오면서 맡아달라잖아요. 아줌마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래도 화를 못 낸다. 그게 장사하는 사람 마음이거든. 왜? 물건 떨어지면 우리 집에 올 거니까. 그럼 내가 화를 냈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화를 냈다 옆집으로 간다고. 그래서 마음은 불편하지만 어떻게 놔놓고 갔다 오세요 하니까 이제 그때 해필 또 저녁 시간이라고. 무슨 시간? 근데 슈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반찬도 판다. 이게 아저씨와 같이 아저씨는 주로 배달하고 가는데 아저씨는 어디 오전에 배달 가고 어디로 세버리고 없다 이게. 아 이게 돈 받고 물건 팔고 돈 받고 물건 팔고 한참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철수 엄마가 화장실 가서 밀어내기 한 판 하고 와가지고 아줌마 내 물건 주세요 저기 있잖아요 한데 누가 들고 가고 있대. 그걸 뭐라 하냐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요물을 당했다 이렇게. 자기가 정신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의 주요물을 무슨 주요 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요. 그럼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요물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물보다 정도가 높다 낮다? 낮다. 그렇지. 그럼 선관 주요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물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안테나를 그 슈퍼 아줌마가 안테나를 어디에 꽂아 놓으냐 하면은 물건에 꽂아 놓고 돈 받고 물건 팔고 물건인지 안 보고 돈 받고 물건 팔고 물건인지 이게 무슨 주요무다? 선관 주요무라고. 근데 누가 들고 가는 걸 가만히 있었다 그럼 선관 주요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한다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옛날에 설명했다 이거 아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죠? 우리 민법에서는 재산 우리 시험하고 관계되면 모르겠다 무조건 선관 주요물인데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요물은 딱 그 뭐 아까 뭐 소유자 상속인 그 다음에 재산법에서 딱 한 개밖에 없다. 아까 금방 슈퍼 아줌마 슈퍼 아줌마를 뭐라 노 무상 임치해서 수취인 공짜로 물건 맡긴 거란 말이에요. 잘 나온다. 그 외에 주요무 나오면 무조건 모르겠다 무슨 주요무 선관 주요무. 그래서 그죠? 그다음에 60번에 4번 유치권자에게는 아까 유치권자는 무슨 변제는 없지만 우선 변제 없고 무슨 건 있다 경매권이 있다 하는 거지.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4번 이런 것도 안 나오는 거지 뭐 쉬운 거 이거 다 쉬운 거다. 그냥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거지 문제 답 오늘 내가 60점 맞았다 기분 좋아할 필요 없다. 완전히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문제들이다.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유치권자는 감정인 평가에서 직접 변제 충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하다. 어디에? 법원에 청구다. 틀리게 만들려면 채무자에게 청구하면 OX, X. 어디에 청구? 법원에 청구. 이걸 뭐라 하노? 채무. 간이변제 충당. 간이변제 충당은 점유하는 담보에서 간이변제 충당할 수 있다.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61번. 여러분, 요, 다음 주에도 수업 있죠, 그죠? 3일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은 그, 여러분, 백선. 그럼 요거는 기본. 조금 백선은 약간 어렵다. 그, 작년에도 합격한 사람은 그, 우리 합격한 사람 중에서 선생님, 저는 막 문제 풀이할 때까지는 뭐 했는데, 띵 했는데, 백선을 하니까, 시험에 가니까 백선하고 비슷한 게 많았고, 합격. 진짜 동시 합격했습니다. 1차 2차 몇 선? 되게 요거는 이제 기본 요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백선 고 하면은 조금 어려워도 그거 하고 거기 거 한 서너 번 딱 보고 시험장에 가면은 누가 출제한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출제한 줄 알았어요. 그지? 하면 기분 좋게. 응? 자, 그 다음에 61번 갑니다. 61번도 딱 무슨 건이 돼? 유치권. 갑은 X 건물을 전문적 을에게 의뢰하였고 대금기를 기원해서 지급함이 없이 을에게 돌려달라고 했다. 그럼 을은 지금 무슨 건 행사? 유치권.
을은 수리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 건물을 유치할 수 있고, 을은 뭐 할 수 있고? 경매할 수 있고. 을은 선량 관리자 주의를 점유해야 되고, 맞죠? 예. 그 다음, 을이 보존행위로서 사용하는 경우, 자, 보존행위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적법. 무슨 법? 적법.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을이 과실 없이 X 건물이 뭐된 경우, 소실된 경우, 을은 갑의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위에 미친다. OX, X, 때라, 물상 대위 없다.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을 이렇게 표현한다. 유치권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일단 요 61번이 요렇게 스타일이다. 요렇게 딱 갑을병으로 나올 때는, 갑을병으로 나올 때는 요 지문 세 줄이 거의 없고 몇 줄? 두 줄 아니면 한 줄. 이렇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그럼 여기는 빨리 읽으면서 어른 무슨 수리업자고 무슨 건자다? 유치권자다. 이런 게 빨리 그런 거죠. 자, 62번 갑니다. 법률이나 규약의 특별한 규정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전환권 효력이 미치는 것. 1번. 효용이, 독립적 효용이 없다 하면 뭐 한다? 미친다. 그 다음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 그러면 건물은 누구 소유입니까? 임차인 거죠?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어떻게 한다? 미친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전유분에서 저당권 설정된 후 전유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권 취득해서, 그럼 설정 당시에는 대지권 없었고 나중에 대지권 취득했다, 대지권에도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래서 뭐 기형, 니언, 디귿. 이것도 쉬운 겁니다. 그죠? 까다로운 게 없다. 좀 까다로운 게 몇 개 있어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우리 그 문제집을 여러분 집에서 무슨 면허 보듯이, 운전면허 보도, 막 운전면허 시험 칠 때처럼 빨리빨리 이렇게 요 지금 4인데 4416, 160개잖아요. 요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 다음 주, 그 다음 주 할 때, 그 다음 주에 할 거, 뭐, 아까 백선 조금 어렵거든? 그거 딱 하고 가면은, 여러분, 기본 쉬운 게 있는 상태에서 또 어려운 것도 그 한 100개 하고 하면 시험장에 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비슷한 게 눈에 보인다고. 뭐 한 게 보인다고? 비슷한 게. 그러면 여러분 시험장에서 딱 몇 개만 확실하게 알면 되노? 20개. 그렇지. 그러니까 20개 딱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가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본 것 같다. 답하면 되지. 그러면 60점 넘어간다고. 학교론 60점 받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만약에 총칭 물권 계약 특별법인데, 그지? 특히 세 개잖아요. 총칭 물권 계약인데 자기가 다 되면 다 하고, 다 안 되면 몇 개만 하면 되노? 두 개. 물권하고 계약. 안 그러면 선생님 나는 총칭이시고, 그럼 뭐 총칭하고 물권 하든지. 셋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안 될 때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나는 거기에 나왔을 때는 무조건 뭐 기본 90%는 만약 총칙 같으면 총칙을 했다, 총칙 나는 90% 맞는, 10개 중에 9개는 난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주특기가 있어야 된다고. 무슨 특기가? 주특기. 그지? 자, 근저당 갑니다. 옳은 거 1번 맞다. 이렇게 안 나온다. 1번 핵심 단어 기간. 기간은 반드시 등기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그치? 어? 기간이, 존속기간이 눈에 번쩍 들어와야 된다. 존속기간은 반드시 아니다. 그치? 기간은 반드시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그치? 그리고 또, 여러분 저번에 했죠? 등기에서 기간은 등기 안 해도 관계 없다. 그럼 기간, 그럼 기간은 등기하면은 뭐 대항적 효력, 상대적 등기상 되라. 그렇지. 지리위 기간 특약. 그렇지. 선생이 가르쳐 준 대로 자꾸 밀어붙이는 거지. 무슨 위? 지리위 기간 특약. 치료, 이자, 위약금. 선생 오늘 처음 들어서 이러면 확 미치면. 무슨요? 치료, 이자, 위약금, 기간 특약. 그 다섯 개. 잘 나온다. 그럼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OX, X, 그치?
그 다음에, 그지? 2번은, 그래서 1번 X, 2번은 최고액. 최고액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됩니다. 최고액은 반드시 뭐? 등기. 그 다음 3번. 끊어라, 빨리. 초과하더라도 끊고, 채무자는 끊고. 초과했는데 채무자 나오면 무슨 부? 전부 끝나고 해야지. 항상 초과했는데 채무자 나오면 무슨 부? 전부. 초과했는데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나오면 무슨 액? 최고액만. 이렇게 가는 거지. 답 맞추는 게 중요 안 하다. 안에 내용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게 자꾸 하는, 그건 문제풀이 하는 거지. 그럼 재산취득자 나왔네. 무슨 액만? 최고액만 있다. 이렇게 해야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여러분 저는 이 문제 푸는 문제집 만드는데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전혀 관여 안 했는데 여러분 해도 수업 시간에 한 거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업 들은 거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으로 배웠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수업에서 배운 거 하고 한 개도 배운 게 아닌 게 나왔다고,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강의한 게 그 비정상이라고. 다른 사람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우리 수업한 거 가지고 다 해결되더라. 그건 정상이지. 항상 그래서 4번은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 있다. 다 그지? 그 다음 잔존하는 한 기본계약을 해지. 여러분 기본계약 해지면 여러분 근저당 알죠? 근저당 무슨 사?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잖아요. 그지? 그 무슨 기가 되기 전이라도, 결산기 전이라도 나 이제 너하고 뭐 하기 싫어, 거래하기 싫어 하면 채권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노? 기본 거래 계약을 뭐하고? 해지하고. 그때까지 발생한 외상 대금 갚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가 남아있어? 또 기간이나. 왜? 앞으로 이제 채권 발생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잔존하는 기본 계약 근저당 효력은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가 아니고, 그러면 기본 계약을 뭐 하면? 해지하면은 빨리 금액이 뭐 되고? 확정. 피담보 채권이 뭐? 확정되면서. 말은 무슨 저당이라 해도, 근저당이라 해도 무슨 권으로 변한다? 저당권처럼 피담보 채권이 무슨 정? 확정.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합격할 수 있다, 이게. 꼭 하자, 그제? 꼭 하자. 할 수 있다. 그 다음 64번 채무자 을은 자기 소유 나대지의 채권자 갑을 위하여 저당권을 모한 후 설정한 후. 자, 저당권 설정 후 무슨 축? 신축. 빨리 일괄 경매. 이게 딱 와야 된다, 문제 읽으면서. 그지? 나대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하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누가 지었노? 을이, 채무자가 지었지. 그러면 신축하여 등기까지 마쳤으나 그까지 하면은 무슨 경매 요건 지금 되고 있노? 일괄 경매. 아무런 말이 없잖아, 그지? 특별하면 채무원 갑으로부터 강제 집행 받기 어렵다. 옳은 거. 자, 갑은 토지의 경매 대금으로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더라도 지상 건물로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제목대라. 제목 붙여봐라. 그렇지. 과잉 경매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금방 뭐랬노? 과잉 경매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과잉 경매 금지의 원칙은 어디에 적용되냐면 공동저당에서만 적용한다. 어느 한 개만 가지고 충분히 비용까지 배당받을 수 있는 거는 동시에 실행하는 거, 다른 것까지 실행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근데 무슨 경매에서는? 일괄 경매에서는 토지 대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어도 무슨 경매 할 수 있다? 일괄 경매. 그걸 무슨 경매? 빨리. 과잉 경매 금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괄 경매 신청할 수 있고. 그럼 자, 누가 선택? 저당권자. 무슨 권자?
저당권자 갑은 무슨 경매할 수도 있고 일괄 경매할 수도 있고 토지만 실행할 수 있다. 토지만 실행하면 경랑이는 건물 뭐 철거 이렇게 하지 그지? 그 다음에 3번 일괄 경매하는 경우는 갑은 우선 변제는 건물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자, 을로부터 나대지를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용익권을 설정한 제3자 병이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용익권을 설정받은 제3자 병이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무슨 경매 없다? 일괄경. 이런 경우는 반드시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남인 건물 뭐? 철거! 이게 틀린 건 몇 번? 4번. 5번. 경매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토지 경남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서 건물 철거 요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 65번 요 딱 64번 요 무슨 경매? 일괄 경매인데 요, 요런 스타일인데 요 지문은 요거보다 약간 어렵게 나온다. 요것도 쉬운 거다. 그지? 그냥 전형적인 지문이잖아. 그지? 자, 갑은 을에게 채권을 담보하여 을 소유의 XY 공동재당을 설정했습니다. 자, 둘 다 채무자 겁니다. 자, 둘 다 채무자면 동시에 실행하면 경매가에게 뭐한다? 비례. 근데 그 후 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게 X 토지의 저당권자. 병은 후순위 저당권자. 병은 X의 X 토지의 뭐 후순위 무슨 권자 저당. 근데 XY가 동시에 경매돼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괜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병은 후순위 저당권 설정했다. 그거 아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후순위가 있든 없든 동시에 실행하잖아요. 다시 뭐 동시에 실행하면 경매가 이게 뭐 한다? 비례. 됐습니까? 어디다 줄치노? XY 토지가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하는 경우 어느 토지에 경매된 갑은 변제하게 되는가? 답은 몇 번? 5번. 그치? 각 토지의 경매 대가에 모아여 비례해서. 그치? 너무 쉽다. 이런 거 이렇게 안 논다. 네, 여러분 풀어보니까 쉽잖아요. 그죠? 이게 쉽다 느껴야 정상이고, 아, 이거 어려운데 자꾸만 선생님 쉽다 하니까 스트레스네. 하면 안 된대,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집에 가서 계속 1회, 2회, 3회 계속 보는 거지. 1회, 3회. 듣고, 한번 강의 듣고, 운전면허 하듯이 계속. 어? 이제 사회하고, 이제, 또, 뭐, 다음에 두 주 남는 거 가지고, 이론 할까, 문제 할까. 이론은 뭐, 이미 앞에 그, 보면 되고, 그지? 자, 66번, 계약 갑니다. 잘못된 거. 청약 오사병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뭐 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 그지? 핵심 단어, 효력이 발생한 후, 이게 핵심. 효력이 발생하면은 뭐 없다? 철회 없다. 그 다음에 격지자의 계약은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격지자의 계약은 언제? 계약은 다음에 핵심 단어. 아니 핵심 단어. 계약은 주어고 그 다음에 핵심 단어 승립. 승립이 핵심이다. 국어 시간인데 국어. 국어가 안 되면 미치는 거지. 선생님 어려워요 헷갈려요. 그 사람은 선생님 저는 국어가 완전히 빵점이에요 이 말하고 똑같다. 핵심 단어는 뭐 승립. 언제 승립? 발신. 또 조심해야 된다. 요거 문제 나오는 거. 자 거기 들고 격지자의 청약은 하면 뭐 도달. 격지자의 승낙은 뭐 발신, 그렇지? 또 격지자 간의 계약은 뭐 승립하면 언제 발신한 때. 그 국어 주어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주어. 우리 집에서도 그 저희 우리 마누라가 시키는 건 100% 합니다. 자다가도 당신 뭐 좀 해 하면 100% 하는데 확실하게 정확하게 지시만 하면 100% 하는데 불명확하게만 하면 확 뚜껑이 열립니다. 당신 그것 좀 가져와. 뭐 그거 뭐. 근데
당신은 다른 사람은 다 알아듣는데 당신만 내가 못 알아. 당신은 그렇게 띨빵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확 도는 거지. 항상 주어, 그지? 그래서 주어가 중요하다. 꼭 기억한다. 그 하는 방법은 뭐 하는 거야? 방법이다? 끊는 거. 뭐 하는 거? 끊는 거, 그지?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됐습니까? 뭐? 청약은 그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끊고, 뭐한 때? 받지 못하면 효력이 어떻게 한다? 1년나.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주어 끊고 청약자가 상당기간 내에, 핵심 단어는 무슨 기간? 상당기간 내에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어떻게 한다? 잃는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는 청약 거절과 무어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번을 뭐라 하노? 의식적 불합의. 무슨 적 불합의? 의식적 불합의. 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을 붙인 청약, 연착등 연착된 승낙은 종전의 청약을 거절하고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무슨적 불합의? 의식적 불합의, 그지? 그 다음에 4번에서는 핵심 단어가 무슨 기간? 상당 기간. 맞습니까? 네. 자, 갑니다. 67번. 무슨 항변권 동시에. 이것도 너무 쉽다. 옳지 않은 거. 1번. 무슨 항, 주어. 무슨 항변권은 동시행 항변권은 주어 끊고 핵심 단어 상단 담보 올 수 없다. 상단 담보 하면 이거 뭐 어디에만 오는가? 유치권. 그거 알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안 논다고. 동시행 항변권 하면 뭐 상단 담보, 다른 말로 대담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상단 담보, 대담보 하면 무슨 권에서 오는 단어다? 빨리 유치권. 1번 X. 2번 보증금과 목적물 명도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 그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3번 핵심 단어. 그렇지. 변제기 도래 하면 무조건 무슨 절 거절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그지? 핵심 단어는 무슨 기가 도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그게 눈에 번쩍 들어와야 된다. 그 다음 4번 주어 가진 자는 그럼 동시행 당 요건 갖추면 그 다음부터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윗반이 아니고 이행지체도 안 되고 이자 정지되고 무슨 반이 아니다 윗반이 아니다 모르고 있어도 모르고 이행 안 하고 있어도 그 다음 5번 항변권 하면 여러분 법원 소송 절차 하면 뭐가 있어야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고려 뭐가 있어야 주장 그럼 자 출처지 뭐 하지 않은 한 주장하지 않은 한 법원은 고려할 것은 아니다 오 이렇게 간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은 딱 요렇게 67번은 요렇게 내든지 안 그러면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없는 거 내든지 그럼 지금 요 67번은 제목 붙이면 무슨 이행? 동시행 요건과 효과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만든 거라고. 동시행 뭐 항변권은 뭐 요건과 효과. 그렇지? 그다음 68번. 특정한 건물을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게 아닌데 이 건물은 병의 소실. 이거 뭐고? 위험 부담. 여러분 핵심 단어 병의 방화로 소실.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지. 없다, 없다, 소멸, 소멸. 준 거 있으면 받고. 그지? 그러면 답은 몇 번이고? 2번. 면하고 소멸한다. 없다, 없다, 소멸, 소멸.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 준 거 있으면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돌려? 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거지.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간단히. 그 다음. 69번 법정해제 무슨 해제? 법정해제 여러분 해제 나오면 여러분 제가 가르쳐준 비법이 있잖아요
세계 딱 나온 거 일단은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꼭 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몇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무슨 시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예. 무슨 시 즉시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할 수 있는데 요 세 개 요 뭐 이행불능 미리 거절 이행 제공해도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어떤 게 객관적으로 무슨 백 명백 이행할 수 없음이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무슨 백 명백 요 세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1 뭐 없이 2 이행 제공 없이 그렇지 세 번째 뭐 무슨 기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않고 무슨 시 적시 살려고 요구하고 또 해제는 몇 개가 있노? 세 개. 무슨 해제? 법정 해제, 약정 해제, 해제 계약, 합의 해제. 요 세 개 최고. 뭐? 최고. 이자, 손배. 법정해제는 셋 다 있다. 약정해제는 뭐만 있다? 이자만 있고, 뭐, 손배 없고, 그지? 해제계약은 몇 개 없고? 셋 대 없고. 맞습니까? 네,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제3자 보호. 무슨 유? 물건 유. 그지? 요거는 뭐, 셋 다 있다. 그지?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어? 특허, 철생 특허.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확실한 거,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테마가 있는 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위험부담, 제3자, 동시행. 지금 몇 개고? 네 개. 무조건 나온다. 테마 있는 거. 무슨 체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전부가 원시적 불른 거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위험부담, 동시행 항변권, 제3자. 꼭 내거든. 제3자를 위한 계약. 모르는 것처럼 하면 확 미친. 그거 하고, 그거 네 개 하고, 계약법은 그거 네 개 하고, 요, 해제해지 공치고, 그 다음에 뭐 기억하면 되노? 매매, 계약금 매도인의 담보 책임. 계약금 매도인.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 아니, 돈 다 줬다는 건 기본. 그건 이제 공부할 때 돈 다 줬다는 거, 매수인의 상태. 누구의 상태? 외우는 방법은 딱 기준 누가? 매수인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모르고 있었다 무슨 배상 있다? 손해배상 그거 없고지 그지? 하고 계약금 그러면 요 해제권은 첫째 제목 한번 적어보자 해제와 취소 그 다음에 해제와 취소, 그 다음에 해제와 해제계약. 요거는 몇 사람? 한 사람. 요거는 몇 사람? 두 사람.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권자? 해제권자. 해제권자는 계약의 무슨 자라야? 당사자라야. 채권자, 채무자, 요약자, 낙약자, 같은 사람이죠. 예. 그 다음에 앞에 채권양도 채무인수 오므론 해제권이 있다 없다? 없고, 무슨 양도? 계약 양도 계약인수 이거 이게 그다음 주택 상가에서 목적물의 양수인 그거 가지고 잘 되잖아 그지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실권약관이 특약 그럼 이 중도금 날짜 넘겼다 자동 해제 오 근데 잔금 날짜 넘기면 해제한 거 잔금 날짜 넘겨도 해제 효과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무슨 이행 상태 있기 때문에
동시행 무슨지 재빠뜨려야 이행시 매도인이 무슨 서류 등기 서류 제공 시 비로소 무슨지 채 이행지 채 비로소 자동 해제 그런 거 그지? 그 잔금을 가지고 내는 거지. 다섯 번째 해제권의 발생. 해제권의 발생에서는 뭘 가지고 채무불이행을 가지고 내는데 채고가 필요한가 안 한가. 이때 이제 저거 아까 세 개 가장 많이 기능 발휘하는 거지. 그럼 만약에 꼭 채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시 뭐 채고를 해야 되는데 짧은 기간을 두고 채고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고해도 채고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고 무슨 기간? 상당 기간. 그지? 그런 거. 근데 채고를 해야 되는데 채고 안 하고 해제했다. 해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럼 여기서 제일 잘 내는 게 저 세 개하고 아까 이행불능 미리 거절 이행 제공 해도 이행할 수 없으면 객관적으로 뭐한 경우 명백행구는 채고 없이 고가하고 또 잘 내는 게 약정해제. 약정해제는 뭐 없이 채고 없이 아까 요거 약정해제는 뭐 없이 채고 없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없고 뭐만 붙인다 이자. 그거 가지고 잘 출제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해제권의 해제권의 뭐 행사. 그럼 일곱 번째 해제권의 효과. 여덟 번째 해제권의 소멸. 요 다섯 개 요거 꼭 외우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한 개 무조건 낸다고. 어떤 형태든. 무조건 낸다고. 여기서 한 개 내고 여기서 한 개 낸다고. 두 개 내는데.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거. 1. 도달주의. 2. 분류식 행위. 3. 조건, 기한, 붙일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지. 조건, 기한 못 붙이는데,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안 해도, 의사표시 안 해도 해제하는 걸로 하겠다? 하는 조건은 붙일 수 있다. 하겠다 하니까 최고 기간 내에 너가 이행 안 하면 불이행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하는 해제 의사표시 그대로 마다 유효. 됐습니까? 네 번째, 도달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그럼 도달했다 하더라도 하자를 가지고 취소할 수는 있다. 차고 사이 강박. 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 다섯째, 무순성, 불가분성.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요 다섯 개 꼭 기억해야 된다. 요걸 외우다시피 집어와서. 그 다음에 효과. 1. 소급효. 548조. 제3자. 보호. 무슨 유? 물권유유. 그지? 채권유는 보호받을 수 없다. 그지? 요거 꼭 낸다, 요거. 한 개 내라 하면 요건데. 근데 만약에 물권유일지라도 다시 두부류. 해제 전에 물권유는 뭐를 불문? 선악불문유요.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뭐인 물권유? 선의의 물권유. 그지? 꼭. 물권유는 몇 개고? 세 개. 등기된 사람,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 그 다음에 물건, 부동산의 가압류 가처분. 그 세 개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지? 그럼 두 번째, 무슨 회복? 원상회복. 그지? 무슨 회복? 원상회복. 근데 선의 악의, 과실불문, 잘못불문. 맞습니까? 선악불문. 과실불문. 하고 무조건 원상회복. 그치? 그러면 금전 반환 시 원칙 원물 상한이 불가능하면 예외 가격 상한 언제의 가격 계약 체결 시의 가격 OX X 그렇지. 해제 당시의 가격. 오. 무슨 당시? 해제 당시의 가격. 요거 기억해야 된다. 원칙 원물상이 불가능하면 가격상 가격 무슨 당시의 가격? 해제 당시. 그 다음에 금전 반환 시.
됐습니까? 뭐 이자 가산, 이자 붙여서 물건 돌려줄 때는 무슨요? 사용료. 세 번째 이렇게 원상회복 하고 나니까 어느 한쪽에 잘못이 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주의? 양립주의. 무슨 께? 함께. 그걸 이제 법에서 용어로 쓸 때는 어떻게 표현하노?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꼭 기억한다. 그지? 그 다음 네 번째, 소멸한 권리는 부활. 소멸한 권리는 부활. 자, 임차인이 집을 사버렸습니다. 임차인이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취득하면 임차권은 혼동을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가지고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다시 복귀하면 매수인은 소멸한 임차권은 뭐 한다? 부활. 그럼 다섯 번째, 해제 효과와 무슨 이행? 동시. 요거 포스트 이 내가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다섯 개, 다섯 개. 그 다음 소멸, 다섯 개. 꼭 나온다. 시험 치고 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 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소멸. 해제권자가 있고, 무슨 방이 있다? 상대방이 있는데, 해제권자가 뭐 전에? 해제 전에. 뭐 전에? 해제 전에. 뭐 전에? 해제 전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해버리면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 두 번째, 형성권.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해야 되면 형성권 제척기간 몇 년? 10년. 몇 년? 10년. 세 번째, 포기. 특히 여러 명일 때 몇 인이 포기하면은 1인이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그래서 매진이 포기하면, 1인이 포기하면 전원이 어떻게 한다? 소멸. 그지? 그 다음 네 번째. 해제권자가 있고. 무슨 방이 있습니까? 상대방. 그럼 지금 딱 이제 며칠 남았노? 딱 한 달 남았죠. 지금 열심히 해도 합격한다. 지금 열심히. 아까 그 문제집 사회 운전면허 확 해갖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나오는 거 두 번째 백제하고, 그 다음 또 여러분이 이제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라고. 안 해오지면 외워야 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거. 해제권자가 아직까지 해제하기 전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최고. 했더니 해제권자의 확답이 없으면 해제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 그럼 다섯 번째, 해제권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누구? 귀책사유. 물건 멸실, 훼손, 변형, 개조 해버렸다.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 다섯 개. 효과 다섯 개, 행사 다섯 개 꼭 기억해야 된다. 여기서 묶어갖고 한 개 낸다고. 누가 출제하든지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행사 몇 개? 다섯 개. 효과 몇 개? 다섯 개. 소멸 몇 개? 다섯 개. 계속 이거 하는 거지, 이거. 이거 가지고 한 시간 하는 거지, 계속. 근데 선생님, 그 쓸데없이 왜 한 시간? 그럼 여기 나왔다 무조건 맞추는 거지. 계속. 확실하게. 그럼 동시행 항변권은 아까 빨리 요건과 효과. 요건은 딱 몇 개만 기억하면 되노? 세 개. 이행기가 도래, 채무악화,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그 다음 뭐 수령지체 하면 뭐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하면 끝에 거절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자, 갑니다. 69번 가는데, 그지? 그럼 법정 해제 틀린 거 됐죠, 그지? 상대방이 채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2번 핵심 단어 찾습니다. 이행이 뭐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하면 딱 꼭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딱 줄치고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불능?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이제 일로 돌아가는 거지. 세 개. 뭐 없이?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이행불능을 가지고 잘 낸다. 이행불능 들어있으면 뭐 여러분 세계세계도 있고 동시행에서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이행불능은 굉장히 잘 논다. 이게 계약파트에서 요거는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건 무슨 불능? 이행불능 최고하여야 한다. OXX 요게 딱 69번이 중개사 지금 스타일이라고 요렇게. 근데 원칙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만 잡아만 내면 시험에 합격한다. 여러분 원칙 알고 잡아만 내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못 잡아내면 안 되잖아요. 그거 요렇게 낸다고.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요거 그냥 줄이면 넉자 무슨 불능? 이행 불능. 또 요걸 다르게 또 표현해봐라. 여러분 또 특정물은 물건 몇 개 있노? 한 개지. 특정물 채권의 이행에 있어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래서 이행불능을 여러 개 바꾸어서도 표현한다고. 했을 때 아 이게 이행불능이구나 그것만 알면은 여러분 맞추거든. 무슨 물 채권에서? 특정물 채권에서 목적물이 뭐된 경우 멸실된 경우 하면 그건 무슨 불능이나 마찬가지다? 이행불능. 그래서 어쨌든 69번에 2번 무슨 불능? 이행불능. 그 다음에 3번 계약의 성질 또는 의사표시의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끊고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끊고 체과하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다. 제목 붙여라. 제목 붙여라.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무슨 행위? 정기행위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아까 끊고 경우 끊었잖아요. 이걸 무슨 행위의 이행지체? 정기행위 이행지체는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원상회복과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걸 무슨 주의? 양립주의. 무슨 께? 함께.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국어 또는 이나 이렇게 해서도 나온다. 또는 이나 하면 OX X 무슨 께? 함께. 그 다음 부수적 채무불이행은 뭐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몇 개만? 한 개만. 근데 주된 채무불이행은 두 개. 해제와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70번 갑니다. 해제는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비속어비호하면 무슨지? 해지지. 그지? 해제는 해제와 해지 구분해야 됩니다. 해제는 뭐 처음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거고 해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해제권자는 손해배상 청구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무슨 주의? 양립주의. 그러면 금전은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이 길부터가 아니고 뭐 받은 날로부터.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해제에서 제3자의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이때 제3자는 아까 무슨 유? 물권유. 근데 물건요 이런 말 안 쓰고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이렇게 표현한다. 시험에서는 무슨 관계를 맺은?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인데 이때 이해관계는 무슨 유? 물건유. 그지? 그 다음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는 상대방에서 무슨 회복?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잠시만.